자, 실전 사례. 어떤 의뢰인께서 친구 관계를 질문을 하셨는데요. 자, 지금 친구 관계가 어떨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친구 관계가 어떨까요? 하는 것은 친구와 관계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하고 묻는 질문입니다. 그 친구하고 회복이 되겠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친구 관계. 관계가 좋겠는가? 이렇게 질문한 사례인데, 카드를 뜨보니까 어떻게 떴느냐 하면은, 이거 멘토자죠. 멘토자니까 과거를 싹 청산하는 것이 보여요. 그 친구들하고 좀 회복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 이거는 다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니까 그 친구 관계는 다시 기사회생하기는 어렵다. 왜냐면 이 카드가 주변에 좋을 때는 기사회생하는 거예요. 데스는 절체봉생이 됐으니까. 근데 절체봉생이 안 돼요. 왜냐면 이건 타락카드가 떴죠? 그러면 10개까지 다 갔으면은 결론적으로 이 상대가 친구를 묻는 장본인이 내가 10개를 다 잃었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친구 관계는 잃었다, 타락이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은 내가 이 여왕이니까 뭐 가축은 다 가창기 여왕이잖아요. 뭐 사는 데 지장이 없다. 이게 여왕인데 지금 내가 친구들 관계를 모르는데 친구를 안 놀고 짐승들하고만 앉아서 놀고 있어요. 고독하게. 그래서 현재 심정이 지금 고독하고 굉장히 우울하다. 친구 관계 회복되기 어렵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내가 현재 모습이 고독하고 우울하니까. 아까 이렇게 앞에 사례 같이 막 태양 카드가 뜨면은 아 다시 어울려서 놀수 있는데 이런 게 전혀 안 뜨거든요. 그럼 이거는 기다리라는 의미가 있는 키워드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기다리라는 의미도 있지만 아무도 해결해 줄수 없는 나만의 문제다.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데 친구 관계가 회복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더 카드를 떠봤어요. 떠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자, 수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남의 어려움과 어떤 그것을 의논해 주는 관계지 잘 지내는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또이 수사 카드는 남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해결을 해줘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관점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카드가 보게 되면은 해결해 주라는 의미는 있는데 해결이 되기가 어려운 것이 여기 끝에 보면 미련의 문서 카드가 떴는데 이 문서 카드는 되게 활발한 카드잖아요. 부동산 문서, 일반 문서, 모든 것이 다 활발한데 이 카드는 지루함의 관계거든요. 지루하고 이게 보면 연인 카드, 러브가 지금 깨지는 카드예요. 이게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와서 이게 화살이 와서 딱 막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서가 이거는 거꾸로 보는 거예요. 이때 이렇게 바로 볼 수도 있고 거꾸로 볼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문서가 왕성하니까 사랑 관계가 굉장히 어렵고 지루하게 느끼죠. 왜냐면 이게 이 수사 카드는 남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게 수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잘났으니까 잘 나가니까 어려움을 덜어줄 게 없죠. 그래서 친구 관계는 이 카드를 봤을 때좀 어렵다. 그러면 앞으로 친구가 다시 생길까요? 해서의 질문입니다. 이 카드는 친구가 생길까요? 해서 카드를 떠보니까 이 늑장을 떴어요. 떠니까 이 돈, 이거는 이렇게 돈을 이루는 카드잖아요. 활발하게 활동한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거는 기쁘고 이거는 수심이 가득한 건데 지금 현재 내 마음에 어둡고 수심을 즐겁게 가지려고 하면은 이 교우관계가 돈으로 엮어진 친구들은 만들어질 수가 있다. 그럼 사회적인 친구가 어릴 적 친구보다 사회적인 친구는 돈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회적인 사람들하고는 친구가 될 수가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친구가 없는 건 아니에요. 돈에 결부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이 카드를 다시 이렇게 볼 때, 이 멘토자가 두 카드를 더 멘토하기 위해서 이렇게 봤어요. 우주 카드가 떴고, 이컵 카드가 떴어요. 그러면은, 모든 것을 내가 다 끌어안아야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질문자가. 그러면은 돈도 마음도 건강도 다 끌어안으려 했으니까 친구들의 잘잘못도 내가 다 끌어안을 수 있을 때 마음을 크게 가졌을 때 친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또 돈하고 결부되기 때문에 돈 이건 또돈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돈이 결부되지 않는 친구는 있을 수가 없다. 그것을 다 감안하시고 친구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카드는 A 카드는 이컵 카드는 모든 것을 내가 다 정도 주고 마음도 주고 다 뺏기는 카드거든요.
이 정주고 마음주고 모든 걸다 주고 크게 줬을 때이 친구가 다시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연결되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럼 총론은 뭐냐면은 지금 현재 과거에 그 어릴 때 지냈던 친구들은 모든 환경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친구가 될 수가 없고 앞으로 미래 친구들은 사회적인 친구, 돈하고 관계되는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본인이 가장 마음을 크게 써야 돼. 쓰고, 돈도 쓰고, 정도 주고, 그렇지 않을 때는 친구 관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이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